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기름 부을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6절을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볼 때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실 자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외모가 또한 출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자 사무엘을 보낸 것과 우리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아들들이 일곱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중심을 보느냐. 주님께서 사울을 버렸을 때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사울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어떤 자이냐.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일곱 아들을 보았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불러오라 하여서 그를 데리고 오는데 다윗의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얼굴빛이 붉다고 할 만큼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는 소년이고 여호와께서는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의 눈에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인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인가, 우리가 다윗의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했고 자기 자신은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 자이냐?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고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요. 여호와는 그를 위로하시는 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16절에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서 그가 한 말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여호와를 자기의 결박을 푸는 구원자로 믿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려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았고 그 사자나 곰의 공격에서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그가 믿고 의지하며 그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임을 우리가 지금 시편이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비교하여 볼 때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외모를 가졌어요. 더욱이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그를 소개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그의 외모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왕의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볼 때에도 이 다윗은 너무나 어리고 아직 뽀송뽀송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하고는 많은 교제도 했고 그에게 여러 가지 지침도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기름만 붓고 그리고 그냥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어리고 순진하게 보이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종이 되어졌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나 어떤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서 올 것을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바라며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한 분이십니다. 그의 마음에 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한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게 된 것을 시편 78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다윗이 양의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치던 자였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다윗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음을 말하고 그 양을 지키고 잘 돌보던 자였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빗대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을 친 것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인 야곱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은 야곱의 후손 중에 온 자이죠. 야곱이 그의 백성은 아니죠. 야곱이라고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윗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한다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위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공의로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그의 완전함으로 다스리고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게 한 것은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와 함께 연합한 자라면 우리가 그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면 예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가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부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름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의 재능으로서 주 안에서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름을 받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지혜와 총명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재능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숙하게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 나간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예언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한 그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버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외모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나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도말해버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언약의 피만을 보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중심을 보고자 원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주로 섬겨야 할 분이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경외할 분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인자심을 바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바라고 뜻하시는 대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로하는 자는 나의 결박을 푸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요 그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그가 버림을 받았고 이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을 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구하는 자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았기에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기르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그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부어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